22만 2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맥널티입니다. 한국맥널티, 은는 199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생두에서부터 원두커피 가공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영위함 인스턴트 커피부터 RTD 제품까지 전제품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내 유일하게 대형 유통 채널에서부터 슈퍼, 편의점, 온라인 등의 제품을 공급함 원료의약품을 구매하여 소비자가 복용할 수 있는 형태의 완제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을 모두 생산,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유연두 및 인스턴트 커피 등의 커피 사업과 내용고 형제 및 내용액제 등의 제약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직수입한 여러 종의 원두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며 국내 원두 커피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대시 제약 부문은 일반 및 전문 의약품의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녹십자, 고려제약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1인당 커피 음용량 증가로 원두 커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위탁 생산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원가 구조 저하, 지급 수수료, 운반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파생상품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취향 고급화, 1인당 커피 음용량 증가 등으로 국내 커피 시장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두 커피 소비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24일 13시 23분 기준 장중 한국맥널티의 시가총액은 5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맥널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48위입니다. 한국맥널티의 상장 주식수는 1103만 1483주입니다. 한국맥널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맥널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6.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8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3배, 3,3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번지억 원, 16억 원, 마이너스 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번지억 원, 19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입니다. 한국맥널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4번지 78%이고 유보율은 642.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3.10-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의 2023년 7월 24일 13시 2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0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60원보다 1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맥널티